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허전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열기 그대로 패럴림픽까지 여러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공식 의류, 공식 뭐 음료, 공식 자동차 이런 거 다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공식 사진 작가도 있는 거 아세요? 예.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는 공식 사진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연 작가. 이분이 패럴림픽 홍보대사도 동시에 맡고 있으시다는데요. 조세연 작가와 함께 패럴림픽 예고편을 귀로 한번 들어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 패럴림픽 공식 사진가 조세연 작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패럴림픽 공식 사진가. 저는 사실은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한참 전부터 참여를 하셨네요. 네, 네. 벌써 한 10년 됐죠. 그 베이징 때부터 지금 평창까지 6번째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럴림픽 때마다 가서 그 사진을 찍고 화보로 남기신 거예요? 네, 네. 그중에서도 런던, 그러니까 2012년 런던 하계 때랑 이번 평창 때는 아예 공식 사진가로. 네. 아니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패럴림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한 2006년 예, 그때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생기면서 예. 좀 패럴림픽을 위해서도 좀 일해달라고 제 사진을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베이징 패럴림픽에 초대가 되었어요. 예, 예. 저도 그때도 한 번만 하고 사실 말려고 했는데 예. 정말로 그 장애를 가진 선수들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사실 사진가 입장에서 특히 인물 사진 찍는 제 입장에서는 예. 너무 뭐 드라마틱하고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모델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졸라가지고 예, 예. 현재까지 계속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제 들으면 사실은 좀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장애인 선수들 장애인 경기면 뭔가 덜 역동적이고 조금은 재미없지 않을까 그냥 뭔가 제약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예요. 예, 예. 더 역동적이에요. 보조 기구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빠르거든요, 스피드가. 그리고 또 좀 더 화려하고 또 그 장비들 때문에. 예, 예. 뭐 보는 순간 그냥 감동적이죠. 그 자체가 감동. 예. 예. 아니 6개 종목이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예.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스노보드, 컬링, 아이스하키 이렇게 컬링.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이번 저 동계 올림픽 비장애인들 올림픽에서는 컬링이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선생님. 영미, 영미. 예, 예. 영미, 영미. 예. 장애인 컬링은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 컬링은 5명이 남녀 혼성이 의무적이고, 예. 예,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앞에 요새 뭐 청소 뭐 도구로 되게 유행하지만 그 스위핑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스톤, 그 돌이 예. 올 때 앞에서 막 닦아내는 거. 열심히 닦는 거, 쓱싹쓱싹. 예, 그거는 지금 그 휠체어 컬링에서는 없습니다. 휠체어 컬링에서 없어요. 예, 그런 게 이제 몇 개는 조금 다른데 좀 특이한 거는 휠체어를 타고 하다 보니까 예. 그 스톤을 밀 때 그 반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우리 팀들이 힘을 모아가 뒤에서 휠체어 건들지 않도록 잡아줘야 돼요. 단체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조금 감동적이고 조금 더 재밌다 그러나요? 예. 앞에서 쓱싹쓱싹 그 길을 닦아주는 건 없지만 뒤에서 예. 휠체어를 힘 모아서 밀어줘야 되는 이런 예, 단체 예. 경기.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조금씩 조금씩 다르면서 거기에서 오는 묘미들이 색다른 묘미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나저나 이번에 이 평창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동계올림픽도 선생님 사진 찍으신 거죠? 예. 어떠셨어요? 아마 역사상 가장 추웠던 올림픽 같아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하는 동계올림픽도 가보셨는데 그거보다 예, 훨씬 예. 추워요? 예. 아니 제가 그날 개막식하고 그 다음날 스키장을 촬영을 갔는데 예. 체감온도 26도더라고요 영하. 그렇게 추웠어요? 예, 그 저희들도 고생했지만 선수들도 굉장히 좀 고생했고 좀 그런 게 기억에 남고. 예, 예. 제가 이번에 또 그 비장애인 올림픽에서 가장 재밌게 좀 본 거는 예. 그 슬라이딩 게임들이었어요. 봅슬레이, 뭐 스켈레톤 예, 예. 이런. 뭐 로지도 그렇고. 예. 예, 그 스피드를 뭐 찍으려고 카메라를 셔터 누르면 이미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좀 느꼈던 게 야, 이게 시간의 싸움이구나. 0.01초에
시비가 엇갈리고 운명이 갈리는구나. 예. 그러면서 좀 조심스럽게 저도 앞으로 약속 시간 이런 거좀 늦으면 안 되겠다.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아니 정말로 이런 걸좀 느꼈어요 요번에. 와, 그 사진을 찍으면서 약속 시간,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0.01초의 목숨을 거니까 그러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켈레톤에서 수상한 윤성빈 선수 컷은 찍긴 찍으셨어요? 다행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것만 찍으셨어요. 아버님을 통해서 뭐 가능하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아, 조세연 작가, 이번 패럴림픽의 홍보 대사 겸 공식 사진가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진전을 기획하세요? 미리, 그러니까 패럴림픽 들어가기 전에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좀더 한국적인 걸 담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 올림픽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가지고도 좀더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걸좀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장애인 저 평창 올림픽 때는 어떤 식으로 담아내셨어요? 그런 정신을. 예를 들어서 저 요번에 뭐 자원봉사자 그 화려한 스포츠 이면에 있는 사람들이 더제 카메라가 이게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경기 장면보다는 그러네요. 인간들의 어떤 순수한 면들이 되게 요번에 좀 발견된 게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진전 저 하시는 것도 제가 기대하고 있겠고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 그 우리 작가가 굉장히 궁금해서 넣은 모양인데 이게 우리 조 선생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마스코트 수호랑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는 반다비입니다. 반다비가 과연 수호랑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써놨네요. 그렇지 뭐 디자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호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그 수호 반다비 제가 좀 인물 사진가로서 분석하면요 예. 수호랑은 코가 이번에 너무 잘생겼어요. 약간 돼지코 비슷하게, 그게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코를 예. 그렇게 귀엽고 예쁘게 표현한 건 되게 요번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귀염성 있게 표현해 놓은 거, 해놓은 거, 그게 굉장히 포인트. 귀엽게 호랑이 코가 너무너무,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요번에 반다비는 예. 그 포인트가 눈인 것 같아요. 눈. 기억나서 약간 살짝 옆으로 곁눈질하고 있는 그게 아마 굉장히 좀 귀엽고 예. 한편 또 재밌지 않을까. 저는 반다비의 눈, 수호랑의 코, 그게 아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호랑이 인형 같지만 거기에 코라는 귀염성의 포인트. 반다비도 그냥 평범한 곰 같지만 약간 곁눈질하는 엉뚱하고 재미있는 포인트. 이런 걸 하나씩 약간 넣어놓은. 익살 익살. 맞다는. 아, 재밌네. 역시 미술가가 보는, 예술인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요, 조세현 선생님. 그 패럴림픽 사진도 멋지게 잘 담아주시고요. 지금 홍보대사 자격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께, 청취자들께 패럴림픽에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번에 그 올림픽이 너무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예. 패럴림픽도 올림픽 못지않게 좀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뭘 도와준다는 의미보다 예. 스포츠 그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렇죠. 재미있거든요. 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참여하셔서 많이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좀덜 추울 거예요, 선생님. 그럴듯합니다. 편안하게 활동 잘하고 좋은 장면 많이 찍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도 공식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 대사기도 하세요. 조세현 작가였습니다.